저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저는 고백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3만 4천 명의 탈북자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 이분들 중에 거의 반 이상이 다 선교사님들 도움, 그리고 교회의 도움으로 정말 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의 방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잘 믿지 않아요. 참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예수 믿기가 참 힘듭니다. 그다 저같이 또 우리 여기 오신 분들처럼 일찍 체험한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저도 북한에서 떠나서 중국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에게서 참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도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 간증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못 드렸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노동당 간부로 또 저희는 또그 할아버지 밑에 손자들에게서 또 정말 북한에서 정말 엘리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김일성을 비판했다는 것 때문에 이유여야를 없이 그는 할아버지를 체포해 가는 겁니다. 어떤 참 말실수를 했는가 하면요. 북한에는 7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북한의 교과서에서 역사 교육을 다 빼버리고 그 역사 교육에다가 역사의 모든 주체를 김일성 가정하고 맞춰놨어요. 그래서 북한의 모든 역사는 김일성 가족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가짜 역사를 북한에서 교과서에다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역사학자이다 보니까 그걸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이들을 진실한 역사, 우리 현실적인 역사를 잘 가르쳐야지 그 아이들이 앞으로 훌륭한 학생들이 될수 있다. 이걸 자꾸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주장을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김일성, 그리고 당 간부들한테 미웠겠습니까? 바로 그게 중앙당에 보고돼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10살 때에 우리 할아버지가 체포돼서 잡혀갔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밤에 자는데 아마 12시 지났는데, 까만 양복을 입은 보위부 사람들이 한 10명이 구두도 벗지 않고 구두발을 신은 채로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자고 있는 할아버지를 깨워가지고 그게 묶어가지고 가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머리에 새삼합니다.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잡혀가시고 할아버지의 소식은 영영 끊어졌습니다. 살아계신지도 지금도 모르고 아마 돌아가셨겠지요. 북한은 이런 사회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해도 그 잡혀가면 왜 잡아가는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살아있는지 이런 소식조차도 북한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잡혀가는 거를 끝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북한의 김일성을 비판했다는 것 때문에 연좌제가 있어가지고 손자인 우리들을 북한에서 너무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괴로움을 당하는가 하면요. 자연재해로 북한에 있는 많은 구호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연재해로 자연재해 태풍이 불고 그러면은 작년에 그런 구호판들이 훼손되지요. 그런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구호판들이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요, 사상 이런 교육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같이 지금 사상이 나쁜 가족집 사상 자녀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리고 모함합니다. 우리가 그랬다고, 우리 때문에 저것이 훼손되었다고 그런 모함을 자꾸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어릴 적에 학교 동학교 때에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구호판이 김일성 사상 연구소 구호판이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는데 우리는 매일
불려가는 겁니다. 불려가서 밤에 뭐 했느냐 너네 했지 그러면서 강제로 우리가 한 것처럼 꾸밀라고 계속적으로 그런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는 같이 저희가 저희 형님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했다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북한에서부터 살아오면서 정말 너무 그 사상에 대한 그런 회의심이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죽든 살든지 이 북한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북한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식량사정 때문에 지금 탈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식량사정 때문에 탈출한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리고 사상적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북한에서부터 모함을 받고 비판받는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일찍이 북한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탈출해서 중국으로 왔는데, 중국에 와서 제가 우연히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내가 자꾸 나의 덕으로 그 은혜가 생겼다 그러면은 예수 믿기 참 힘듭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를 선택하셔서 북한을 떠나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탈북을 해서 탈북자이니까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중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지금 여기 서경환 목사님하고 저희 애들은 탈북민 구출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동남아를 통해 가지고 탈북민들을 많이 누가 구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북한에서도 힘들었지만 중국에서 사는 것이 또 한 번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세 번, 네 번, 심지어 여섯, 일곱 번까지 팔려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팔려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겠습니까? 저 역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라는 것 때문에 중국에서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와, 그때는 막 죽고 싶더라고요. 왜 내가 탈북했지? 탈북에서도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제 목숨을 끌어볼까 하고도 제가 많이 발버둥 쳐봤습니다. 그런데 사람 목숨이라는 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끊어지기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해 가시고 우연히 교회 다니는 권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조선족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교회를 가자는 겁니다. 저도록 자기를 따라 교회를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교회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부터 탈북자들이 교회라는 걸 알고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 없습니다. 북한의 봉식교회, 칠곡교회 있지만은 그거는요, 북한에서 정치꾼들이, 북한의 보위부가 우리 대한민국이나 그 해외에 있는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정치 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짜 교회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봉수교회, 칠골교회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김일성 사상이 더 특출한 사람들이 모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적그리스도들이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북한의 봉수교회, 칠골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칠골교회, 봉수교회가 일심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전혀 모르고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전혀 모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자기를 따라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했더니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가면은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준다는 겁니다. 저에게 그 당시에 제일 걱정거리가 밥 먹는 거하고 잠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걸 해결해 준다니까 기가 솔깃해가지고 그 할머니 소리에 끌려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간 교회가 바로 심양에 있는 서탑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서탑교회라는 것이 조선족 교회들 중에서도 제일 큰 교회고 일찍이 생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담임했던 오애운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다 독립유공자들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국 공산당 그 험한 지방에서도 예수 믿음으로 지켜나갔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고 갔는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 그분이 담임 목사님인 겁니다. 그분은 여자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만났을 때에 거의 한 60세 될 때였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잘 왔다고, 저더러 잘 왔다고 저를 딱 품어주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제 내가 예수 잘 믿게 되면은 하나님은 너의 가는 길길마다 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담대하라. 하나님을 믿는데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면서 여호수아 1장에서 9절의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성경책을 하나 선물로 주는 겁니다. 선물로 주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랍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다고 그 말씀에 제가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책인데?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서 성경책을 딱 선물로 받고 그리고 열심히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눈이 더 의심되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하면요, 여러분 북한에 가게 되면은 김일성 혁명 노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인가 하면요, 김일성이 어려서부터 북한을 통치하기까지 배든 이야기를 다 수록해놓은 바로 김일성 말씀록이라고 합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책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성경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김일성 혁명 노작은 김일성이 배든 이야기를, 김일성의 일대기를 그려놓은 성경과 같은 책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던가 하면요, 야, 어떻게 이런 똑같은 책이 있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 성경책이 우리 북한의 김일성 혁명 노작을 모방한 책이네. 나는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성경이 우리 김일성의 혁명 노작을 모방한 그런 책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의심스러운 게 성경을 딱 뒤에 보니까 성경에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가면은 노작에 김일성 주체사상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성경이 바로 북한의 혁명 노작을 모방한 책이다. 저는 이렇게 단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들고 목사님에게 뛰어가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그 성경책을 내동댕이 치면서 목사님과 싸웠습니다. 목사님, 저를 우습게 보는 겁니까?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우습게 보는 겁니까?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읽어봤더니 이게 우리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노작을 모방한 책이네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나를 안정시키면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 성경이 너네 장군님의 혁명 노작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너네 장군님의 혁명 노작이 바로 성경을 모방한 것이야 하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도록 하는 말이 너네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김일성의 어머니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강반석입니다.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아유,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지요. 그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보라, 그 강반석이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 쓰는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신앙이 그렇게 좋았답니다. 그리고 교회 권사였답니다. 어린 김일성이 어릴 때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어머니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큰 게 바로 김일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김일성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 신앙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북한을 통치하면서 북한의 모든 통치 그 수를 이 성경에서 모방을 해가지고 북한을 지금 저렇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한테는 전혀 은혜가 되지 않더라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김일성이 어떻게 당신들처럼 이걸 모방한 것입니까? 그 목사님하고 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게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목사님이 계속 성경을 읽어주는데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줘도 내 마음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탈북민들도 지금 이해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저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같이 의심하기 때문에 교회를 의심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의심하게 되니까 어떻게 거기 은혜가 들어가겠습니까? 저도 똑같았습니다.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의심하게 되고 내 뭐 마음을 딱 닫아버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읽어줘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 의심스러운 게요, 목사님이 주일날마다 예배드리고 그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동포들이고 우리 형제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저렇게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목사님 기도시키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의심했는가 하면 보라고,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하면서 북한 동포들 위해서 막 눈물 흘리며 오는데 저 모습이 우리 북한에서 아버지 장군님 아버지 장군님하고 했던 모습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자꾸 의심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의심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오는 모든 것이 다 의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목사님하고 계속 싸웁니다. 북한에서 배웠던 그 사상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사상하고 자꾸 비교가 되니까 목사님하고 자꾸 내가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이 끝까지 참아주더라고요. 끝까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반발할 때마다 너 가, 나 너를 도와줄 필요가 없어 이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지켜주고 품어주고 집에서 따뜻한 밥을 내서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 이쯤 하면은 나를 쫓아보낼 만도 하는데 왜 쫓아보내지 않지? 야, 이 사람들은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을 것이야, 목적이 있어서 나를 데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내가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가서 전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 모습들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다. 이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렇게 목사님하고 6개월째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목사님 집에 북한 사람이 와 있다고 중국 공안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아침에 목사님께서 따뜻한 밥을 짓고 있는데 교회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야단 났습니다. 지금 공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목사님이 바로 알더라고요. 아, 나를 잡으려고 온 거 알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밥하다가 저선손으로 나와가지고 나의 손을 딱 잡으면서 기도하자, 오늘 너의 목숨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오늘 살려줄 것이다, 지금 공안들이 너를 잡으려고 왔다는데 네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근데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지금 빨리 나를 피신시켜야죠, 도망시켜야죠, 왜 나를 기도하자 그런 겁니까? 목사님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막 속에서 그걸 때문에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나를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젠 더 이상 도망갈 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3평 남짓한 방에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운명을 맡기시고 목사님 방에 지금 벽에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그 뒤에다가 저를 숨기는 겁니다. 제가 그 뒤에 숨었습니다. 공안들이 한 5~6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목사님을 해방합니다. 내놓으라고. 다 알고 왔으니까 내놓으라고. 여러분, 사실은 그 목사님이 그럴 때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공안들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목사님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내가 체포되게 되면은 목사님도 잡혀서 감옥에 가야 되고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엄청나게 목사님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아, 저 북한 사람 하나 내놓으면은 목사님하고 교회는 그냥 용서가 될 겁니다. 용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를 북한 사람이요 저기 있습니다 잡아가세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교회는 전혀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교회에
자신이보다도 나를 더 생각해서 나를 끝까지 숨겨주고 그 공안들에게 맞서는 겁니다. 모른다고. 그런 사람이 오기는 왔는데 배고프다고 해서 밥 한 끼 먹여서 보냈는데 어디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 거고, 이렇게 선의 거짓말 하면서 공안들에게 맞서더라고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날을 역사하셔서 그 공안들의 눈과 귀를 다 막으셔가지고 그날 공안들이요, 목사님이 모른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집안에 한번 뒤져봅시다 그러지 아니하고 한참 공안 책임자가 생각하더니 다음에 오게 되면 신고하라고 가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런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와 교회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겼더라면 어떻게 나를 감히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완강하게,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받아서 그날 그 공안들을 그냥 가게 한 것이죠. 나는 거기에 살아남았습니다. 근데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간악한지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저는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앞에 간증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는 사도 바울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큰 은혜 앞에서도 나는 그 커튼 공안들이 간 다음에 커튼을 열고 나오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는 감사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심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은 분명히 목적했어. 왜 이런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거야? 그리고 커튼을 열고 나오면서 목사님에게 따졌습니다. 목사님, 나는 똑바로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똑바로 말해주세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를 살려줬습니까? 난 이걸 똑바로 알고 싶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나를 아들 삼아서 이렇게 잡아둬가지고 일 시켜먹게 함이 아닙니까? 얼마나 제가 여러분 이런 내가 얼마나 목사님이 미웠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너 같은 놈 어디 있는가 하고 발로 차서 쫓아보내야 되겠는데, 그날 내가 말하는 걸 다 받아주며 하셨던 말씀 지금도 이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목사님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아무 목적이 없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생명 하나 지켜주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너를 지켜주는 목적이 있다면 단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너를 살려준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다. 그런데 내가 내 목숨 하나 지켜주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강단에 설 수 있겠느냐?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신앙에 충실해서 너를 살려줄 뿐이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신앙이구나. 이게 바로 신앙이구나. 이분들이 이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같은 사람도, 나같이 아무 연고가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목사님, 진실로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날 고백하고 그날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예수 믿게 된 동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내가 그 목사님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의심을, 목사님의 그 모습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그걸 체험하지 못했더라면 지금도 이 한국에 와서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탈북민들을 보면서 이해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을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왜? 다 저 같은 생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의심합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들을 선으로 베풀어주죠. 야, 교회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왜 무슨 목적이 있어? 그러면서 교회하고 접게 하려는 겁니다. 전도하는 분들과 가까이 하려고 안 합니다. 왜? 이런 다 의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선한 모습, 목사님같이 그 선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탈북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만일 이 한국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늘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3만 4천 명이 와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하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불평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왔는데, 우리가 목숨 걸고 여기 왔는데 왜 한국 정부가 우리를 안 도와주는 거야? 왜 한국의 교회, 그 한국의 많은 분들이 우리를 안 도와주는 거야? 이런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살찔도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도록 우리 탈북민들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통일하는데요, 여러분 시간 없어서 제가 짧게 얘기를 합니다만, 통일하는데요, 통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력 가지고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저 북한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계속 북한이라고 하는 저 북한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교회를 어디다 세웠습니까? 평양에다 세웠더라고요. 평양에다가.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 같은 평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가지고 평양 땅에서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평양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왜 북한이 지금 저런 그 나라로 되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 세웠던 최초의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다 김일성 동상을 세워놔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저 땅이 저렇게 여러분 사람이 굶어 죽는 세상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없어 보십시오. 우리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몇 명 정치인들이 있습니다만 교회를 자꾸 핍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핍박이 우리 한국 교회를 더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알게 되면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탁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림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잘 양육시키게 되면 이들을 통해서 북한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북한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람의 의식을 깨웁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사람의 의식을 깨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이 사람의 의식을 깨웁니다. 제대로 된 의식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납니다. 제가 우리 탈북민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는 우리 탈북민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야, 우리가 북한에서 왜 고난당했는지 그걸 예수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 그 이유가 성경에 남아있지 않,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저 땅을 저주를 내린 겁니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왜 저 고난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 무릎뜨리고 거기에 우상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저주받은 겁니다. 저런 북한을 살리려면은 우리 한국도에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을 들여보내야 됩니다.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잘 세우게 되면은 탈북민들을 통해서 복음이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들, 여러분, 제가 이게 공개적으로 돼서 다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하고 내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한 6, 70%가 다 북한하고 내통하고 있다라고요. 신기하죠, 여러분? 여러분, 정치도 우리 북한하고 내통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탈북자들은 다 북한하고 내통하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다 내통하고, 그 루트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가지고 여러분 북한하고 내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여기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에다가도, 여러분, 가족에다 돈을 보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돈들이, 자금이 흘러들어가가지고 북한에서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때까지만 해도 남조선에 간 집은 반동집 가족입니다. 반동집, 반행명분자라고 그렇게 낙인 찍어도 가족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북한에서
야, 너네 아들이 어디 가서, 우리 아들 남수원 가서 보게 되면 은근히 부러워합니다. 은근히 부러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돈들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돈 흘러 들어가서 그 가족들이 다 암암내 잘 살게, 심지어 완장을 끼운 보이지도원들도요, 돈을 챙기기 위해 돈을 챙길 데가 없습니다. 당 간부라고 해도 북한 내부는 다 고로코 고런 사회입니다. 간부도 다 고로코 고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일본에서 귀국한 일본 사람들이 째포라고 그랬는데, 일본에 가족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참 알아주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일본에서도 돈도 못 들어갑니다. 이 탈북자들 통해서 북한에 돈이 흘러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탈북자 가족들의 위신이 참 셉니다. 위신이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 지도원들이, 완장을 찬 보이 지도원들을 살아남기 위해, 살기 위해서 당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북자 가족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돈을 받아냅니다. 아, 제가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잘 도와주고 있는 우리 북한의 한 가족이, 우리가 계속 북한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내가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을 살리려고 이 돈을 보내는데 너희들이 이 돈을 쓰다가 발각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아픈 상처를 얻는 거냐. 너희를 살리려고 돈 보내는데 이 돈을 너희들이 발각돼가지고 북한 보위부에 잡혀가서 고난당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죄스러운 거냐. 그러니까 너네 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북한이 옛날 북한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근데 통화를 해보니까 요즘 이 완장을 참 보이 지도원들이 탈북자 가족이 와가지고, 야, 돈 안 왔어? 남순자 돈 안 왔어? 돈 왔으면 좀 달라고, 너하고 내 나눠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보내게 되면은 탈북자 가족들이 그 돈을 떼가지고 또 보이지도원한테 뇌물로 준답니다. 그러면 뇌물을 받은 그 보이지도원이 그러면 그 탈북자 가족을 또 뒤에서 돌봐준다는 겁니다. 악어와 악어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의심되더라고요. 왜냐, 북한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야, 그래도 조심해야지. 그 보이 지도원들이 너네 그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결국에 가서 너희들 잡아놓으면은 너희만 고생하는 거 아니냐, 너희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래도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방패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방패? 했더니 돈을 주게 되면은 살생부로 장부를 다 만들어 놓는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정되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안정적이 아니어가지고요. 요즘 여러분 핸드폰이 녹음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십니까? 북한에 지금 가족들이 다 불법 핸드폰을 가지고, 중국에서 들어간 불법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하고 다 통화합니다. 그래서 이 물어보니까 이 핸드폰으로 그 보이 지도원을 어느 날 시대에 집을 초청해가지고 술 대접시켜가지고 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말 실수로 유도한다는 겁니다. 지도원 동지, 남조선에 간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남조선은 그렇게 잘 산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 겁니까? 그러면 그 술 취한 지도원이 그런답니다. 야, 우리가 왜 가난한지 알아? 저 정치도 모르는 저 김정은 때문이야. 정치는 뭘 안다고? 저 아버지 어머니는 백두혈통인데 저 백두혈통도 아닌 일본에서 온 여자 밑에 그래서 태어난 저 김정은이 뭘 알겠느냐 하면서 비판한다는 겁니다. 술 취한 지도원이 그때요 그런 말을 이 핸드폰에 녹음을 탁 시켜놓는답니다. 여러분 그 말만큼 큰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녹음을 딱 시켜놔가지고 그 사람 술 취해서 깨게 되면은 지도원 동지 어젯밤에 이 말 한 거 잊지 마세요. 나를 잡아넣을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하게 되면 난 이걸 갖다 보이부에 갖다가 당신을 잡아넣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원이 정신 차려가지고 야 내가 잘할게 잘할게 그래가지고 모든 비밀을 다 갖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생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한에 가게 되면 장마당이 있는데요, 장마당은 우리 시장과 같습니다. 북한에서 시장이라 그러지 않고 장마당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장마당의 매대 하나가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중소기업 하나하고 맞먹습니다. 여러분 그 장마당 매대 하나가 우리나라로 비교하면은 중소기업 하나하고 같습니다. 그게 하나, 매대 하나면은 북한에는 여러분 기업가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런데 이 보위부 지도원들이, 여러분 보위부 지도원들이 탈북자 가족들하고 다 결탁해가지고 탈북자 가족에서 돈을 보내게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그 장마당 내장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면은 탈북자 가족이 너무 잘 살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 지도원이 또 자기들이 멋진 척을 하나 갖다가 바지 사장으로
바지 사장으로 그 매대에서 다 까봐야 합니다. 그리고 돈은 다 자기들끼리 다 챙기는 겁니다. 챙겨가지고 물밑에서 자기들 다 나눴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또 북한 사람들에게 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살려야 되고 그리고 그런 루트를 통해가지고 다양한 복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탈북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헌금한 그 헌금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투자로 흘러 들어가서 많은 탈북자 가정들이 복음 안에서 깨어나오고 그리고 복음으로 준비되는 이런 탈북자 가족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직도 중국에서 이 한국에 오지 못하는 탈북자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길을 여는 바로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윤석열 후보자가 지금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명박 대통령 때 300명이 특별기로 보내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특별기를 동남아로 보내가지고 300명을 북한 탈북자들을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탈북민들 그리고 북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줬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참 우리의 조국이구나. 우리 탈북자들을 대한민국이 버리지 않고 저렇게 다 데리고 가구나. 그게 북한에서도 소문 나가지고 북한 사람들 은근히 이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분 이 열망이 얼마나 마음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런 열망을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다운시켜버렸습니다.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갔다가 괜히 또 우리를 보내는 거 아니냐.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 사람이 두 명 살겠다고 온 사람을 이 정부에서 그들을 북송시켰습니다. 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인자라는 겁니다. 살인자. 근데 그 살인자라는 걸 그들이 가서 확인했습니까? 아닙니다. 북한 정부가 저들이 살인자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 정부가 살인자라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엄연히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돌려보낼 때 그냥 공손히 돌려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에 자갈을 물리고 공산국가에나 할 법한 그런 짓에 눈을 가리고 묶고 여러분 입에 자갈을 물려서 그래가지고 그들을 삼문점을 데려다 놨는데 눈을 딱 가려니까 북한에 있는 군인들이 앞에 있는 거 판문점에서 딱 보고 그 사람들 기절해버렸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저주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지금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 태영호 공사 우리 북한에서 그래도 제일 엘리트인 태영호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하고 이 교회에 직접 와서 목사님하고 만나서 다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이제 앞장서가지고 이제 특별기를 하나 띄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 오기를 원하는 탈북민들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데리고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명을 새겨주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북한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복음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통일은 반드시 됩니다.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이 잘 준비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탈북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비밀을 또를 통해서 독일을 변화시켰던 제가 언젠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동서독이 군항 통일된 게 아닙니다. 독일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좋아서 통일됐다가 지금 그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밑에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여러분 성디골라의 교회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다양한 기독교인들이 동독에다가 복음을 집어넣으면서부터 그들의 마음에 자유에 대한 열망이 불타면서 저 통일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됩니다. 안디옥교회 여러분 이 안디옥교회가 강주에 세워진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강주가 어떤 지역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주하게 되면은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고 말합니다.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면은 복음 통일의 성지가 강주가 되어야 됩니다. 강주가 되어야 됩니다. 민주화 운동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강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 통일이 돼서는 왜 그렇게 잠잠하고 있습니까? 이 강주가 정말
여러분, 이 광주가 정말 민주화의 열망이 살아있는 땅이라면은 이제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 광주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주에 안디옥 교회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박영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역사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부족하지만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작은 일이 미약하지만 이제 큰 일로 민족을 깨우는 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탈북민 교회를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